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의 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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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뭐 오프닝도 말하고 하면서 왜 갑자기 감을 그랬지르나 승질을 내고 목 좋은 거 갖고 이렇게 굵은 데서는 울대에서 이 울대에서 나오는데 기시름 이기고 나서 따! 할 때 봤죠 목처럼 봤지 사자가 내 어제 얘기해줬잖아 그거는 흉내를 내면서 해야지 네.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네. 박광재 씨 그 거인을 이기고 나서 네. 숫사자가 짝짓기를 하고 그 나중에 그 발사될 때 숫사자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표정이 야 그 광재 씨는 이기고 네. 자 짝짓기 하고 발사될 때 표정 아주 와 깨물잖아 이제 깨물기 전에 그게 여기서 나오더라고 여기서 자 우중 캠핑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또 형이 낮잠을 잤잖아요 우중 캠핑으로 컨셉을 잡고 가는데 비가 다 그쳐버렸어 잘 됐지 뭐 야 그 비 맞아봐야 뭐해 유튜버 가긴 개코나 와 여기 죽인다 와 이 동네 자체가 완전 다 오 와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다 예술이죠 와 이거 타이어 뭐야 저 제 운동하는 거 와 이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그냥 막 줍네 주서 우리도 이럴 줄 알았으면 물에 들어갈 걸 그랬는데 야 여기가 명소네 네. 문어 잡으러 오신 거야 봐봐 여기 다 용달차잖아 야 어제 우리가 했던 낚시를 여기서 하시네 아 대나무 낚시 여기는 그냥 자연 둔벙 돌로 안 쌓았는데도 물이 같이 있는 자리네 아 그러니까 저녁 시간 되니까 동네 분들을 다 나오시는 거야 이 용달 잡아봐 누가 놀러 온 사람들이 끌고 오겠어 저런 차를 아 저게 그 낚시 바늘이거든 갇힌 거 이제 잡으러 오신 거야 와. 어르신이네 어르신 저녁 때마다 나오시는 거야 이렇게 와 야 이게 어마무시하다 진짜 여기 이 동네가 너무 이쁘고 나는 여기서 지금 캠핑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잔디 깔려있고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이런 구석으로만 올라 그래 또 저기 그 막창순대 아주머니께서 여기 된장 그 다음에 양파 뭐 햇반 다 돌려주셨고요 그냥 장아찌 주셨고 그 다음에 요 부침개 먹으라고 요것도 주셨어요 아 여기 못 들어간다니까요 돌이 있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차도 드시잖아 예, 예. 그럼 여기 지금 두 개나 남았는데 저기서 먹으면 안 되냐고 외국이지 외국 그 외국 분들 비키니 입고 계 상을 안 가져왔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캠핑 오자는 사람이 챙길 때 제대로 챙겨야지 아 형은 한 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거 카메라 들어야 되지 이거 짐 다 들고 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사다리 사다리 라이트 없어도 다 되는데 이거 라이트 뭘로 사 지금 좀 있으면 비 떨어진다고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비가 또 쏟아진다 비가 또 쏟아진다고 이거 어닝 쳐야 돼 와. 갔다 오는 사이에 또 지금 또 난리네 비가 장마긴 장마다 우중 캠핑이었다가 맑았다가 다시 또 우중 캠핑이 되네 오케이 아니 어닝을 치라 그러니까 아, 형 그 아 오케이 아 형 우산 쓰라 아 너 내 생각해 주는구나 아. 이게 있으니까 진짜 좋다잉 아 좋긴 좋네 그게 있어서 아 이거 그냥 옆으로 피는 거구나 야. 원래 막 캠핑하는 사람들 일부러 막 비 오는 날 골라서 막 캠핑 가잖아요 나는 비 오는 날 골라서 올라 그랬는데 형이 낮잠을 자는 바람에 비가 다 그쳐버렸잖아요 어 형님이야 생각보다 엄청 넓네 아 참
빡세다, 빡세. 뒤로 대갈통 깨질 뻔했네, 와. 자, 고생했으니까 일단 저 맥주 한잔 먹을게요. 자, 무알콜 제로. 나도 소화 좀 시키게 무알콜 먹어보자. 제주 사리 우중 캠핑 미키강수 TV. 이게 맥주 맛이 나는 게 좀 신기해. 에. 무알콜이. 자, 김밥. 야. 김밥 맛있는데? 이거 마트에서 산 거잖아요. 응. 마트에서 산 건 맛있는데? 오겹살이. 아, 냄새 좋네. 맞아. 그림이야, 그림. 동네 자체가 다. 제주도가 고기가 좋네. 마트에서 사는 것도 고기가, 어? 엄청 좋아. 제주도 그 마트에서 샀는데 고기가 어때요? 엄청 좋아. 고기가 엄청 좋네, 진짜. 맞죠? 어, 아니 이게 제주도가 고기가 원래 유명하잖아. 근데 이게 고기 자체가 되게 좋네. 오겹살 사서 그런지. 그때 내가 와가지고 솔로 캠핑, 우중 캠핑 했을 때 그때도 마트에서 이렇게 금고기 사서 먹었거든요. 어, 괜찮더라고요. 아, 좋아. 진짜 좋아.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네. 똥돼지가요? 똥돼지가 어딨어, 요즘에. 흑돼지라고. 야! 요즘에 똥 넣어가지고 키우는 데가 어디냐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있어. 있으면 어때요? 댓글 달아주세요. 있으면은. 없다고. 패러글라이딩 한 번 더 타는 겁니다. 누가? 형이요. 번지점프 타요, 그럼. 번지점프. 못해. 그러면 왜 그렇게 장담을 해요? 아니, 요즘에 누가 더럽게 그걸 똥을 먹여서 키우냐고. 김치는 갓김치인데. 또 마트에서 산 거. 마트에서 산 건데. 개미핥기. 갓김치가 맛있는지 이게 맛있는지 한번 평가해주세요. 냉정하게 진짜. 오케이. 네. 근데 진짜 이 차 하나가 왜 이 차가 나는 좋냐면은, 아니 생각보다 차도 넓어 안에가. 네. 그다음에 이게 있어서 바로 그냥 이것만 하나 피면은 기가 막힌 캠핑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요렇게 잠깐. 아. 이렇게 잠깐. 아. 아. 아따 그라. 와, 화상이, 화상이 됐다. 와, 이거 화상 있겠는데? 와, 나도 이거. 와. 야, 이거 내일 물집 생길 것 같은데? 불 두려. 야, 이 껍질이 이게 터지거든. 아, 뜨거. 야, 이거 진짜 와. 엄청 심하게 폈는데? 아, 나도 터졌어. 아, 돼지 기름을 닦아내면 되는데 왜 부치 기름 갖고 와갖고? 내가 그랬잖아, 아까 부치기 꼬먹지 말자고. 아우, 야, 이거 화상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아, 짜증나네 진짜. 이거 봐, 이거. 나도 지금 다 젖었어요. 나 까만 옷이라서. 아, 미치. 그럼 내 잘못인 거야? 아니, 부치기를 내가 그랬잖아. 부치기는 뭔 부치기냐고. 기름 안 가져왔다고. 돼지 기름에다 부치기를 누가 구워먹어. 아, 어, 저 개가 있네. 봤어요? 늑대같이 생겼네. 그 아주머니는 지금 형이랑 나 유튜브 찍는데 제 유튜브도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알아. 근데 기름을 좀 갖고 왔으면 모르는데. 와, 미쳤다. 와, 좀 또 뭐 저 그림은 뭐야? 저, 와, 미쳤다. 형님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딱 1분 있으면 없어진다. 여기 다 폈어 다. 내일 물집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따고 지금. 아. 모기한테 물리고 오늘. 와. 예술이다, 이거는. 됐어, 빨리 오는 게.
그 부치기를 왜 주셔가지고 이거 얼굴에 화상을 그냥 갈 때 구워주시지. 네, 어쨌든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요거 요거까지 다 주신 거라 씨. 네. 아니 이거를 네. 갓김치에 아 오케이 이거에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렇게. 아 맥주 한잔 먹고 아 우린 하 아우 오 근데 형 이게 무알콜이니까 자연스럽게 오가 안 나오는구나. 아니 그래도 맛이 나 진짜. 맛있네. 근데 광채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어 역시. 아니 쏘는 맛이 광채는 게 엄청 맛있더라고. 자 오겹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주도 오겹살. 뭘? 이거 돌 같은 거지, 그지? 아, 맛있다. 근데 아까 엄청 온도가 세졌는데 내일 물집이나 할지도 몰라 이거. 아, 제주도 왔으니까 한라산 한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무알콜 먹으니까 소리가 안 나네. 자. 야, 근데 이거 소리가 나네. 자동으로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갓김치, 양파, 오겹쌈. 갓김치가 아니라 갓김치요. 갓김치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갓김치라 했지. 자. 야, 제주도는 오겹살. 똑같은 삼겹살인데. 아, 미쳤다니까요, 형님, 저기. 저거 있잖아, 야. 어디 가나 저거 노을 지면 다 있어. 어느 동네나. 노을 어디 가나 다 있어. 단양의 노을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 아, 심지어 저는 가수 노을 형도 친해요. 옛날에 통화할 때 나랑 통화하면 같이 한번 했었잖아. 네. 우리 아들이 노을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군대 갔는데. 자, 저번 달에 군대 갔는데 엄청 울었다, 진짜. 형이 울었다고요? 엄청 울었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거기서 구독자가 네. 두 분이 또 알아보시더라고. 네. 아버님들. 네.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내리더라고. 아, 지금 또 얘기하니까 보고 싶네. 지금 훈련을 엄청 받고 있을 건데. 한 달도 안 됐거든.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단양회수산에서 알바를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 그런 것도 해보는 거야, 다. 곱게 자라는 것도 좋지만 유일하게 우리 아들이 얼마 멋있는데. 형 아들이 아빠 믿고 아빠 따라갔잖아요. 그 소리를 왜 해? 아! 울리지 마. 야 지금 딸내미들 다 나한테 와 있어. 갑자기 이것도 술이. 아, 아들아 고생 많지? 아빠가 진짜 사랑한다. 매일 밤마다 생각에 마음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단다. 그리고 어떻게 포효해요? 아들 보고 싶을 때. 으아! 단띠형 아들, 태훈이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키도 크잖아요. 그지? 형 안 닮아가지고 키도 한 80. 80 넘. 아, 뭘 또 나랑 안 닮아. 형 70. 하나하나 보면, 야, 몇 센치 차이 나는 걸 뭘? 형은 70이고, 아들. 나도 말랐을 땐 괜찮았어. 82니까 아빠 안 닮아서 키도 크고, 얼굴도 또 잘생겼어요. 잘생겼지? 그래서 몸만 좋아지면 인기가 엄청 많아져. 아 원래 또 몸 운동도 잘해.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씨도 착하고 너무 멋있는 아들. 군대 가서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훈련 잘 받고 멋있는 군인이 돼서 이제 한 몇 주만 있으면 또 볼 수 있거든. 자 우리 태훈이 같은 이런 국군 장병들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유튜브 찍을 수 있고 편안하게 술 마시고 고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아들 화이팅!
아들뿐만 멋쟁이. 아니라 모든 국군 장병들 화이팅! 야! 얘기하지 않아도 동물들 짝짓기 하는 영상은 왜 자꾸 보는 거야? 아니 그게 재밌다고 계속 해달라. 나는 흉내를 낸 거지. 아 이거 자주 본다며요. 뭘 자주 봐. 그냥 웃기려고 얘기한 거지. 내가 걔네들 짝짓기 하는 걸 왜 보니? 아 옛날에 이거 있었는데 우차사 동물의 왕국이랑 붙었는데 그 동물의 왕국에서 짝짓기 하면 시청률 좀 떨어져요. 정치가 좋으니까 더 맛있네. 김밥에 삼겹살은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김밥 삼겹살 유명하잖아요. 안에 못 들어봤어요? 에이 안에다 넣은 거 말고 요렇게 된장 올려서 봐봐. 갓김치 하나 넣고. 와 이거는 뭐 끝났다 그냥. 양파 넣고. 이모님이 광수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와! 아, 또 이걸로 가겠는데, 계속. 이거 자꾸 웃으니까 하게 되네. 아. 찢었다, 이거. 찢었어. 오케이. 잘 어울리네. 숟가락 어딨어? 플라스틱 숟가락이야. 아 그거라도 뭐가? 아우 이게 타.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부식한 거 아니잖아. 이게 엄청난 맛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반죽이 야 이거 뭐야? 이게 되게 쫀득쫀득한 거 같지? 쫀득쫀득해. 뭐 떡 같아 떡. 전으로 안 파시고 이렇게 파시는 거 아니야 또 나중에? 그 아르키메데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발명은 실수에 의해서 나타난다. 아, 그렇지. 아르키메데스 아시죠? 장사하는 사람이야? 실수를 많이 했으면 장사를 하는. 이거 과학자야? 뭐야? 아, 아르키메데스 맞나 모르나. 아, 내가 크루만 용인 알지? 크루만 용인. 어, 용인사잖아요 그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케이.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아니 공룡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 그때 형이 뭐 그 누구였더라? 아 브루노마스. 브루노마스는 뭐라 그랬죠? 브루노마스가 누구야? 브루노마스 몰라요? 로마에 사는 사람 브루노마스. 아니 브루노마스라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브루스는 안다. 브루스. 브루스 윌리스. 다이아드.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드 뜻은? 아이 근데 다이 뭐예요? 죽다. 다이, 죽다. 하드. 하드 뭐예요? 하드 먹는 하드잖아요. 아, 하드가 죽이기 하드 맛있다. 죽이기 맛있다. 네. 정신 나갔네. 어? 아니 맛있을 것 같아. 어. 일단은 근데 센 불로 하니까 탄내가 나가지고 내가 약해. 아이 힘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의외로 죽이네. 아 그래? 간을 봤거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어. 자 일단 요것만. 자 요렇게. 어? 아 누워. 수사자 같은데. 야 진짜 맛있어 근데. 와. 와. 아니 너무 너 혓바닥 긴다 그러다가. 그 정도로 뜨거워요? 뜨겁긴 뜨거워. 거기다 찍어 먹어봐. 간이 맞으니까 또 더 맛있지. 쑥 범벅이라 그러나 그 맛이네. 그 떡 떡 맛이나 떡. 네. 그러니까 반죽이 엄청 찰지다는 거야 이게 지금. 쑥 범벅 느낌이다. 어. 쑥 범벅. 이게 전이 아니고 떡처럼 됐습니다 지금. 와.
야, 뜨거운 거 잘 먹어보면 혓바닥에 삼중 코팅이 돼 있나? 와, 어, 아, 신호가 먼저 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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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개야, 개. 사장 아니고 개라니까. 아, 지금 뭐 모든 카메라가 지금 그러니까 다 방전. 다 방전돼서 지금 1, 2, 3번까지 다 방전이 돼가지고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뭔데? 자, 모르겠어요. 다 방전이 돼서 그림자가 이거 뭐지 이거? 뭔 그림자? 눈 하나 이쪽 가려졌잖아, 얘는. 어디가? 아이씨, 왜 이래 무섭게 또 이거 지금 어두운데. 어, 뒤에 빵! 아이씨! 빵! 아이씨 무서워요 진짜? 아, 나 어두우니까 지금 좀 무서워. 우중 캠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